우리 삶에 녹아있는 과학 원리를 배워보는 시간. 오늘의 주제는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은 실내에 있는 본체와 실외기, 그리고 두 개를 연결하는 관으로 이루어집니다. 에어컨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냉동장치의 다섯 가지 기본 구성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냉동장치는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그리고 앞서 말한 네 개의 장치를 순환하며 열을 운반하는 냉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냉매는 압력과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기체와 액체 상태를 쉽게 오갈 수 있는 물질이 주로 사용됩니다. 냉각의 원리는 냉매의 상태가 기체나 액체, 고체 등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변화를 이용합니다. 에어컨은 액체 상태의 냉매를 증발시키면서 주변의 열을 빼앗는 원리를 이용하는데요. 이처럼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주변에서 빼앗는 열을 증발 자멸이라고 합니다. 증발 자멸을 이용해 온도를 낮추는 원리는 우리 신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땀을 배출하는데 땀은 신체의 열을 흡수하면서 수증기로 변하게 되고 그 덕에 우리는 일정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에어컨 속 냉매의 여행을 따라가 볼까요? 기체 상태의 냉매는 처음으로 압축기를 만나게 됩니다. 압축기는 인체로 비유하자면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냉매를 압축시켜 고온 고압의 기체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하면서 냉매가 에어컨의 내부를 순환할 수 있는 에너지를 부여합니다. 압축기를 지나며 섭씨 80도 이상 달궈진 냉매는 응축기로 향하게 됩니다. 응축기는 기체 상태의 냉매를 액체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에어컨 실외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뜨겁게 압축된 냉매에 열을 식히는 장치인데요. 냉매는 응축기의 길고 구불구불한 구리관 속을 지나가고 바람을 맞으며 액체로 변합니다. 참고로 구리관이 이렇게 생긴 이유는 표면적이 넓어져 효율적으로 열을 방출할 수 있는 최적의 구조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고온 고압의 기체였던 냉매는 응축기를 거치고 열을 방출하며 고온 고압의 액체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냉매는 팽창 밸브를 통과하게 됩니다. 팽창 밸브에는 아주 협소한 길이 있는데요. 냉매는 높은 압력으로 이 비좁은 곳을 통과하며 잘게 쪼개지게 됩니다. 이런 원리는 우리가 자주 쓰는 분무기에서도 나타나는데 물통의 액체가 높은 압력으로 분무기의 좁은 입구를 통과하면서 마치 안개처럼 미세한 입자로 분사됩니다. 이것이 교축 현상이며 이 과정에서 냉매는 온도와 압력이 일시적으로 낮아집니다. 아주 작은 액체 입자로 변한 냉매는 마지막 여정인 증발기로 향합니다. 냉매는 영하의 온도로 에어컨 본체 안으로 들어가고 증발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뜨거운 실내 공기와 만나며 순식간에 기체로 증발해 주변의 열을 빼앗아갑니다. 아까 배웠던 증발 자멸, 바로 이 원리 때문에 우리는 쾌적한 실내 온도를 즐길 수 있게 되었죠. 에어컨을 틀면 눅눅한 실내도 쾌적해지는 것은 증발기 내부에 있는 차가운 구리관으로 수분 입자들이 모이는 원리 덕분이랍니다. 더운 여름날 시원한 음료수가 담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 이렇게 모아진 실내의 수분은 관을 따라 실외로 배출되면서 실내의 습도를 낮추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과학 원리가 숨어있는 에어컨의 비밀, 이해되셨나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에어컨 덕분에 바람이 불지 않는 지하에서도, 창문을 열기 어려운 높은 고층 빌딩에서도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며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답니다. 우리 생활 속 과학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한국기계연구원의 영상, 잘 보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